자, 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현영기경 147번 문제, 147번째 시간입니다. 문제 제목은 동작 춘심세, 봄 깊은 동작대에 미인을 초청하다. 자, 이 문제는 흑이들 차례고요. 귀의 흑진을 동작대에 비유했고, 102점을 두 미인에 비유하여 동작 춘심이라 이름 지었다. 교묘한 방법으로 102점을 잡고 사는 문제이다. 자, 이 형태는 굉장히 실전 응용력이 높은, 귀에서 실전 응용력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흙이 이렇게 연결을 못하게 차단을 하는 건 이렇게 끊는 걸로 안 되잖아요. 자,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끊는 건 끊어지니까 안 되지만 뭐가 다른 데를 놓을 수가 없어요. 연결을 하면 죽어버리니까.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. 단수 치고 놀 때, 자, 이때 재밌는 수가 많아요. 그냥 유가무가를 만들면 되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놓는 거는 흙이 여기서 덜컥 여기나 딱 큰일 납니다. 자, 무슨 모양이 될까요? 매화육구 모양으로 유가무가가 되면요, 이렇게 놓으면 결국은 따먹어도 치중이 돼서 이 흙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를 놓으면은 그냥 끊으면 안 돼요. 매화육구 모양이 나오니까. 그러니까 흙은 매화육구 모양이 안 나오게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겁니다. 여기를 놔야 되잖아요. 그때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딜 놔도 단수가 되니까 이건 따먹으면 이런 형태는 살아버리죠. 그러니까 백이 실패죠. 그러니까 여기를 놓는다는 거는 흙이 이 자리로 급소가 돼서 이 다수점을 잡아먹고 흙이 산다는 결론이 나오죠. 그러니까 여기 놨을 때 백이 단수 치고는 좋은데 이 수는 안 된다는 거죠. 요 자리가 급소라. 근데 백한테 또 묘수가 있습니다. 흙이 여기 놓으면 이게 급소가 되죠. 왜? 흙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매화육구 모양을 만들겠다는 뜻이죠. 단수 치면 나서. 그러니까 흙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모양이 안 나오게 여기가 급소가 되죠. 자, 이때는 여러분 오공도로 죽습니다. 여기 끊어지니까 놔야 될때 결국은 바깥수를 다 여기를 메꾸면은 이 귀가 단수가 되잖아요. 이렇게. 단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흙은 어떻게 해요? 단수를 치고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오공도로 잡힌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수가 성립이 안 되죠. 단수 치고 놀때 이수가 급소가 돼서 오공도로 죽는 겁니다. 여기 넣으면 매화육궁이 되고 매화육궁 안 나오게 여기 두면 오공도로 죽습니다. 그래서 흙은 이수도 틀리고 이수도 틀리다는 얘기예요. 과연 이런 수 많이 봤죠? 어딜까요? 분명히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. 이 자리는 많이 나오는 급소입니다. 왜? 백이 넘어갈 때 이게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귀에서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선의 급소가 되는 거죠. 이건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백은 여기 놓을 수도 없죠. 이게 단수가 되니까. 백은 어떻게 할까요? 당장 끊는 게 제일 일감이죠. 빨리 잡아야죠. 자, 이때 흙은 잘해야 되죠. 여기 놔도 단수, 여기 놔도 단수. 자, 보이시죠? 한 칸도 급소. 왜? 먹여치고 단수를 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게 급소가 되는 겁니다. 요 자리가. 자, 이때 백은 빨리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바깥수만 메우면 자동적으로 백은 단수를 쳐도 안 되고 먹여치기도 안 되고 해결이 됐죠. 그래서 여기 놓을 때 이수를 찾는 게 제1급선무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런 변화도 여기 놓으면은 여기 놓을 때 오공도로 죽고 여기 놓으면은 덜컥 끊었다가 매화육궁 나오니까 여기 놓고 해서 흙이 사는 수 요런 진행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급선은 여기고 백은 끊을 때요한칸 뛰기 어디를 놔도 안 돼요. 여기 놓으면 단수 쳐서 안 되고 어차피 놔도 여기 놔서 안 되고. 자, 오늘 문제 147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. 자,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148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